호우특보가 내려진 충남 논산의 납골당에서 산사태로 방문객 4명이 매몰돼 구조됐지만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9일부터 내린 비로 전국 곳곳에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후 4시 2분쯤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남 논산시 양지추모원 납골당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방문객 4명이 매몰됐습니다. 5시 반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지만 80대 노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부부의 손자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은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카로 알려진 50대 여성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산사태가 발생할 당시 논산에 폭우가 쏟아져 약해진 집안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내린 비로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기준 집계된 인명피해는 실종 1명, 부상 2명입니다. 지난 11일 부산 사상 학장천 주변에서 68세 여성이 실종된 상태고요. 전남 보선 국지도에서 비탈면 58호선 유실로 1명이 부상을 입어 입원 중이고 경기 용인시 고속도로 운행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9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118세대 286명이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으며 아직까지 129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